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주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세계인가, 천국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연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땅 밑에 감추인 보화 비유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이 값어치,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두 번째 비유는 진주 장사의 비유였습니다. 똑같은 천국의 값어치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땅 밑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나 진주 장사의 비유는 공통점은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현재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도 참 귀한 가치지만, 그러한 것들을 몽땅 다 파는 한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발견한 그 천국의 가치를 쟁취하고 마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참 놀랍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천국은 속히 결단해야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알아요. 귀한 것은 압니다. 은혜가 어떤 것인지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미, 진정한 알미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눈에 뻔히 저게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닌데 이 기회를 내가 잡아야만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다는데, 분명히 아는데 아직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데 그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뭘 하다가도 멈추고 저것부터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지금 그겁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냐?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속히 결단해야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그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요. 여러분, 천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최종적으로 심판이 결정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 자리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막연히 천국이라 그러면, 아 그래 천국 좋지, 결국 나는 천국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최종적으로 심판한 상태, 그 결과예요.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죽고 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두가 똑같이 부활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믿는 자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똑같이 부활해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활해서 뭐 해요? 뭐 하려고 부활한 거예요? 심판하려고,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먼저 이 땅에서 죽었던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서 끌어모으십니다. 그래서 한쪽은 생명의 부활 자리에 밀치시고 다른 한쪽은 심판의 부활 구역으로 또 밀치시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나누어서 생명의 부활 구역에 선 사람들은 천국으로, 심판의 부활 자리에 선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끝에 나오지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어두운 곳으로 물려나는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최종적 심판이 이루어진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물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물을 펼쳤습니다. 끌어올렸더니 같은 종류의 물고기만 잡힙니까? 다양한 종류의 크고 작은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부가 딱 잡힌 물고기를 바닷가에서 펼쳐서 다 그냥 거둬들이나요? 아닙니다. 피리미 같은 뭐 별 값어치 없는 장사품이 안 되는 그러한 상품이 안 되는 것들은 어떡합니까? 다 그냥 다시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쓸만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물이 온갖 종류의 이 물고기들을 낚아채는 것처럼 자 복음의 메시지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았던 이 복음, 여러분을 살린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한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부자도 듣고 가난한 자도 듣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도 듣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도 듣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복음 전파의 메시지는 다 전해 듣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실적에 이 복음 전파의 메시지를 듣고 그 그물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물에 걸린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일원으로서 이제는 천국 백성다운 그 그물이라는, 천국의 그물이라는 그 그물에 걸린 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수준에 합당한, 다시 말해서 어부 대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그 손에 들린 그러한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오늘 비유에서의 내용인 거죠. 자, 이런 예수님께서 붙잡아야 될 만한 좋은 물고기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내가 먼저 좋은 물고기로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야 어부 대신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죠. 주님 보시기에 내가 먼저 좋은 물고기로 오늘도 우리가 물속에서 헤엄을 쳐야 되고 또 그런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작은 물고기들이 그물에는 걸렸지만 어부 대신 주님이 그냥 바닷가에 다시 내어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전도는 내가 했지만 나중 가서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물고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연달아 세 가지의 비유는 오직 제자들에게만 들려졌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뭐 어중이 떠중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천국 비유예요. 세 가지 비유가 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더욱 분명한 선택과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나 예수님 제자야, 아 나중에 예수님 정말 이 땅에 이제 메시아로 탁 펼쳐지게 되면 로마도 정복하고 나는 제자로서 엄청난 장관의 자리를 또 앉게 될 거야, 이런 헛된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천국 가치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 이런 것이 제자의 삶이구나, 더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한 선택과 냉정한 결단이 요구되어져서 예수님 그 뒷걸음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나는 이제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언제나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예수 믿어 구원 받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죠?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어떻게 사는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천국 가치의 비유가 너무나 막중하게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내가 알면서도 결정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신앙의 영역이 있습니까?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아는데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게 귀한 줄 알면서도 삶의 이런저런 이유적인 핑계를 대면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놓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이 회개적 고민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다시 결단의 자리가 되는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국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천국이라는 건물 비유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물고기로 서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작은 물고기들이 걸려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을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내가 교회의 이름으로 인하여 저들에게 신앙적 양육을 잘 시켜드려서 훗날에는 그들이 나보다 나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더 크고 좋은 양질의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도록 나는 그들을 섬겨야 된다. 여기에 결단을 하고 그 어떤 삶의 가치보다 여기에 가치를 두고 내가 오늘도 자기 십자가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적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언제나 뭐 기도자리에 앉으면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내 새끼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다 갈랍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갓바위 앞에서 기도하는 불도신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니까요. 진리를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천국 비밀을 맡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여 지금 나는 예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이 세 가지 연인 비유가 날 들으라고 주님께서 이 새벽에 나오게 하셨고 듣게 하시는구나. 나는 결단해야 되는구나. 나는 지금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좋은 물고기가 되시는 귀한 천국 건물의 귀한 물고기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